이제 332페이지에 2번 이제 개성으로 나옵니다. 이 개성, 이 시에 정병 묘광 보살 마하살이 성불 이력하사 보관 일체 보살 해탈문 회의하고 적설 송은 하니라. 그때의 정병 묘광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일체 보살들의 해탈문 바다를 널리 살피고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시방 소유 제국토를 일찰나간 실엄정하고 이묘음성 전법륜하사 보변세간 무여등이로다. 시방의 모든 국토를 한 찰나 사이에 다 청정하게 장엄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법륜을 굴리시어 세간에 두루하여 같을 리 없네. 한 찰나 사이에 시방 세계를 모두 이제 청정하게 장엄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법륜을 이제 그 굴리어 가지고 세간에 가득하게 또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한량없는 어떤 세월 동안에 캄캄하던 세상을 단 한 번에 광명천지로 바꾸는 길은 이 우주 법계의 근본인 자신의 자성을 청정한 안목으로 들여다볼 줄 아는 것이 아마 앞에 물음의 답이 될 것입니다. 열의 경계 무변제라 일년 법계 실충만하사 일일진중 금도량하야 실정보리 기신변이로다. 열의 경계는 끝이 없어서 1년 동안에 법계에 충만하고 낱낱 먼지 속에 도량을 건립하여 모두 보리를 정득하고 신통변화를 일으키도다. 열의 경계와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열의 한 순간에는 법계에 이제 충만하고 또 충만한 법계에 낱낱 먼지 속에서도 도량을 건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량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신통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세존왕석 수재행에 경호 백천 무량급토록 일체 불찰 개장엄하사 출현무의 여허공이로다. 세존이 지난 옛적 수행하시어 한량없는 백천급이 지나도록 모든 세계들을 다 장엄하시고 걸림없이 출현함에 허공과 같네. 세존이 오랜 세월 동안에 수행하시어갖고 모든 세계를 다 이제 장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맑고 또 향기롭게 가르쳐가지고 교화하고 또 정직하고 겸손하고 또 사양하며 남을 이제 배려하고 또 예의 바르게 가르쳐 제도하였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웃음으로 이제 대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우리 불자님들이 모든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어떤 그런 몫인 것입니다. 불신통력 무한량이여 충만무변 일체급 하시니 가사경어 무량급이라도 염령관찰 무피엄이로다. 부처님의 신통력이 한량이 없어 거지없는 모든 급에 충만하시니 가령 한량없는 급을 지날지라도 생각마다 관찰하여 싫지 않도다.
깨어있는 안목으로 이제 보는 일체 시간과 공간은, 모두가 부처님의 신통력의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통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끝나지 이제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관찰하여도 뭐 피로하거나 또 실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제 환희심이 이제 절로 나는 어떤 그는 이제 신심이 솟구치 나오는 것입니다. 여응관불 신통경하라 시방국토 개음정하사 일체어차 실현전호대 일념부동 무량종이로다. 그대들은 응당 부처님의 신통 경계를 관찰하라. 시방국토를 모두 다 깨끗이 장엄하사 모든 것을 여기에다 다 나타내되 생각마다 같지 않아 그 종류가 한량없네. 우리가 지금 그 이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환경은 다듬고 또 고치지 않더라도 본래로 그 거지없이 아름답고 꽤 장엄된 어떤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일체가 그 이제 사람들의 마음, 부처님이 신통으로 나타낸 그런 어떤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감촉을 느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종류도 한량없이 많습니다. 또 시시각각 그 이 세계가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이 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넘쳐 나는 어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관불백천무량급 이라도 부덕일모지분한이라 여려무의 방편문이여 차강보조난사찰이로다. 한량없는 백천급 동안 부처님을 배워도 틀끈만한 분량도 얻지 못하네. 여려에 걸림없는 방편문이여 그 광명은 온 세계를 널리 비추네. 우리가 성불을 하지 않는 것이면은 몇천 년을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을 해도 부처님의 어떤 그 경지에 응방분의 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한 어떤 중생은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의 어떤 세계를 무수한 오랜 세월 동안 살펴보아도 역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래에 걸림없는 방편문으로 온 세계를 비추는 광명을 중생들이 어찌 이제 알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열의 왕급 제 세관하사, 성사 무변 제 불례 실세, 시고 일체 여 천무하야, 함내 공양 세 소존 이러다. 여기 이제 무자가 있죠. 여천묵 할 때 무자. 이는 글자는 아마 일반적으로 보기가 참 힘드는 그런 무자인데, 이거는 무슨 무자인가 하면은 말 달릴 무자입니다. 말이 막 달린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무자. 그리 달릴 무라고 하기도 하고, 말 달릴 무라고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러가 지난 급 동안 세간에 계시면서 거지 없는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네. 그러므로 모든 이가 냇물처럼 모여와 모두 다 세종께 공양하도다. 세상 모든 어떤 사람들과 천룡팔부가 모두 이제 부처님께 기이하기를 마치 100개의 냇물과 1000개의 냇물이 바다로 이제 달려서 몰려오듯이 하는 것과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이제 형상이라고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또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또 밧데를 섬기고 공양하고 또 공경 존중하고 찬탄하며 살아온 그 공덕의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어떤 그런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 이제 불교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열애 출연 변시방에 일일 진종 무량토 하시니 기중 경계 개무량하여 실주 무변 무진급이로다. 여래가 시방에 출연하시되 낱낱 먼지 속에 한량 없는 국토까지 두루하시니 그 속의 경계 또한 한량이 없어서 거지 없고 다함이 없는 것 동안 머물러 있네. 여래는 그 시방 세계 낱낱 먼지 속까지 다 출연하여서 계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이제 먼지 그 속의 경계 또한 한량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출연이 한순간이나 또 뭐 하루나 1년이나 뭐 10년이나 100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끝도 없는 세월 동안 항상 머물러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불어난급 위중생 하사 수선무변 대비해라 수제중생 입생사하사 보화중해영청정이로다. 또 여기도 어려운 한자가 하나 있네요. 낭자라고 있죠. 불어낭. 이 낭자는 지나가다 지난번 낭자입니다. 무언가 지나갔다 할 때 지난번 낭자라고 이는 한문은 일반 우리가 신문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지난 겁에 중생을 위하여 끝없이 큰 자비의 바다를 닦아서 모든 중생을 따라 생사에 들어가 회중들을 널리 교화하여 청정하게 하네. 부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을 위하여서 끝없는 큰 자비를 이제 베푸셨다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이제 그 큰 자비로 그 인해가지고 스스로 이미 그 생사를 이제 초월하였으나 또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생사 바다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생사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 어찌 생사에 빠진 중생들을 교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이제 바다 속에 있는 어떤 보물을 건져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사에 빠진 미혹한 중생들은 부처님의 어떤 흠는 소중한 어떤 그런 보물들인 것입니다. 불주 진여 법계장 하사 무상 무형 이 제구 하사대 중생 관견 종종신하고 일체 고난 개 소멸 이러다. 부처님이 진여 법계의 이제 곧집에 머무사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든 본래도 없으나 중생들이 가지가지 몸을 보고 모든 고난을 다 소멸하네. 부처님은 항상 진여 법계의 곧집에 머무신다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여래가 곧 진여며 법계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진여 법계가 무슨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진여 법계가 또 무슨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상도 없고 번뇌도 없는 진여지만은 또 우리 그 중생들을 가지가지 몸을 다 보고 또 일체 고통을 다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텅 비어가지고 공허한 가운데 아름답게 존재하는 중도의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